서로 기인이긴 해요. 궁합수도 좋고 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 너무 약해요. 관계가.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개그맨 김준호 씨가 네. 개그우먼 김지민 씨와 열애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두 분이 결혼까지 이어질 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대상 받았나요? 그래서 이제 뭐 올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공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김준호 씨가 올해 75년생, 을묘생 토끼띠고 이제 김지민 씨가 갑자생 39살이네요. 올해 삼재신데 자, 이 커플이 결혼까지 이어질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일사에 조금 중단수가 든다. 아, 된다 하지만 자 일단은 궁합수를 말씀해 주시는 게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정말 운기가 좋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약간 뭐 도박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제 뭐 이혼에 대한 이슈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김준호 씨가 이제 위기가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주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사주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역경에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때때마다 고난과 역경을 계속 겪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풍파가 많습니다. 근데 김준호 씨가 이제 화면에서는 많이 웃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좀 한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한테 좀 뭐 개그맨들이 다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한이 많은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김지민 씨가 사실상 속에 대한 감정들을 잘 이렇게 받아주는 형태로 들어와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김준호 씨가 운기가 너무 좋고요. 올해 김지민 씨가 갑자생 짓띠고 삼재에 들어가는 운기인데 좀 올해 운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점세에 들어가고 기존에 프로그램 하는 것도 차차 하나씩 좀 줄어나가는 그런 형국이고요. 집안에 큰 우환이 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준호 씨는 운기가 너무 좋고 김지민 씨는 이제 운기가 조금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야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뭔가 결혼으로 이어진다거나 좀 장기적인 연애로 이렇게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받기에는 고난과 역경이 많은 형태다.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이제 두 번의 올해 이제 좀 안 좋은 운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7월 달에 한 번 있고요. 11월 달에 요때 한 번 두 번의 고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때를 좀 잘 넘어가야지만이 결혼의 궁합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제 이거를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됐든 간에 김준호 씨가 그랬든 김지민 씨가 그랬든 좀 너무 성급한 선택이 아니었나. 공개를 하게 돼서 오히려 그 얕았던 인연수가 더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불확실성이 강하게 돼서 좀 지혜로운 처사였다면 올해 10월 달을 좀 넘기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좀 더 이렇게 두 분이 오랜 시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조금 섣부른 결과 때문에 아무튼 7월 달, 올해 이제 11월 달, 요때쯤을 한 주시하면서 아무튼 이 커플들을 잘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로 기인이긴 해요. 궁합수도 좋고 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 너무 약해요. 관계가 뭐 한가에 큰 해프닝만 생기면은 두 분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예쁜 사랑하시기를 하늘 두령도 열심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